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암치료 성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매년 8만 명의 암 환자가 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환자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면 의료진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흔히들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고 호스피스에 가면 죽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호스피스는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환자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환자의 기대 여명 역시 수개월 이내로 예상이 될 때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마지막 과정과 사별 기간에서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고통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죽음은 치료 실패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암이 진행되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을 편안하고 인간답게 돌봐드리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마이티엔 건강수첩 지금까지 김범석 교수였습니다.